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산마야갈입니다. 성덕수고수님도 제18 시민법 강의 1125페이지 제5절 3개 시작하겠습니다. 산마야갈 TV 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 3개의 1번의 개념. 3개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목적으로 하는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무들을 대등에게서 소멸하게 하는 단독 행위다. 가령 A는 200만원의 금전채무를 가지고 있고 B는 A에 대하여 1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B 또는 A 또는 B는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100만원의 금액에서 그들의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데 이것이 곧 상계이다. 2번의 기능. 상계에는 다음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 양가 1번의 채무결제의 간이와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채권 채무를 대등에게서 소멸시키므로 채권자 채무자가 동종의 채권 채무를 서로 현실적으로 청구하고 이행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게 한다. 반가로 이번에 담보적 기능. 상계를 하게 되면 설사 상대방이 무자하게 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사실상 우선 면제를 받는 것과 같은 결과로 된다. 즉 수동채권의 존재가 사실상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적 기능이 되는 것이다. 이를 상계의 담보적 기능이라고 한다. 3번 형질. 당사자 사이에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채무들이 변제가 되어 이른바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 법률은 당연히 상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규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채무들이 대등해서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은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그 결과 우리 민법이 정하는 상계는 단독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독립한 채권 소멸 원인이 된다. 4번의 상계계약.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계는 단독행위이지만 계약자의 원칙상 당사자는 계약의 1226페이지 위에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이 상계계약이다. 상계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들을 대등에게서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계계약이다.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호계산이 그 예이다. 상계계약의 내용은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계약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계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야 두 채권이 같은 종류가 아니어도 무방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채권 소멸의 소급편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판례. 당사자 쌍방이 가지고 있는 같은 종류의 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서로 대등행위에서 소멸시키려 하는 상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상계계약이 요구해서 각 채권은 당사자들이 그 계약에서 정한 금액만큼 소멸한다. 그러한 법률은 기업개선작업 절차에서 채무자인 기업과 그 채권자인 금융기관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주고 채권자의 신규인수 대금 채무와 채무자의 기존 채무에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고 하는 내용의 상계계약 방식에 의하여 이른바 출자 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이와 달리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시가 평가에 만큼만 기존의 채무가 변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계의 요건을 봤고요. 상계 조문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392조 상계. 상계의 요건. 제1항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의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쌍방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그 채무자는 대등에게 권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서 상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3조 상계의 방법 효과. 제1항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제2항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상대방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494조 이행기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기가 다른 경우에도
상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하는 상대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상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495조.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기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기할 수 있다. 제496조. 불법행위 채권을 수통채권으로 하는 상기의 금지. 채무가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기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3조. 압류금지 채권을 수통채권으로 하는 상기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기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8조. 지급금지 채권을 수통채권으로 하는 상기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 채무자는 그 위에 취득한 상기에 의한 상기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9조. 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기에 준용한다. 그 상기는 조문이 달랑 8개지만 그 조문에 비해서는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